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구속된 지 나흘째입니다. 삼성은 4년 전과 다르게 침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 부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옥중 첫 번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옥중 첫 메시지로 준법감시위원회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나흘 전 구속된 이후 나온 첫 메시지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본인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지속 명분의 약화 가능성을 일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말 파기환 송심 최후 진술에서도 모두가 철저하게 준법감시의 틀 안에 있는 회사로 만들겠다며 준법위의 독립성과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힌 만큼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이와 발맞춰 준법감시위원회는 오늘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 7개 관계사가 제출한 준법감시 개선안을 검토 및 논의했습니다. 삼성그룹은 4년 전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을 때와는 달리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국민 사과, 준법감시위원회 설립, 자녀 승계 포기 등으로 인해 구속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터라 충격이 컸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삼성 관계자는 일부 유죄가 확정된 만큼 사내 임직원 대상 메시지 등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오는 3월 예정된 주주총회 등 공식 일정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 구속에 대한 입장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